지난 대선에서 여야 후보 모두가 약속했던 지방분권 개헌 투표와 지방선거 동시 실시를 두고 자유한국당이 달라진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여야 의견차가 크기 때문이라며 해명에 나섰지만 분권단체는 당리당략 때문에 말을 바꾼 데 불과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방선거와 분권 개헌 동시투표는 대선 당시 여야 후보의 공통 공약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헌법 개정에는 지방분권뿐 아니라 권력구조와 기본권 등 중요한 논의사항이 많은데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6월 개헌투표는 사실상 힘들다는 점을 공식화했습니다. 개헌 내용에는 다루어야 될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피상적으로 분권 개헌이 지상 과제인 것 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실제 논의되고 있는 개헌에 대한 내용을 호도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방분권 단체에서는 여당이 주도하는 개헌 논의에 지방선거 쟁점이 묻힐 것으로 우려한 야당의 공약 파기라며 공개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지방분권 개헌은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법령에 묶인 지방자치를 살리기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국가의제입니다. 당리당략으로 이러한 절박한 국가의제를 무산시킨 역사적 과오를 범해서는 결코 안될 것입니다. 오는 6월까지 활동 시한을 연장한 국회 개헌특위가 개헌 합의안을 내놓지 못할 경우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의결 종족수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어서 지방선거 이전까지 결론은 쉽게 나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